고기를 좀 식혀야겠다. 너무 뜨거워. 잘라야겠는데? 자를까? 아 뜨거. 아이. 식은 다음에 자르자.
김치. 갈비탕 그 우리 동네 갈비탕 집에서 포장이 왔어요. 어우, 왜 이렇게 덥지?
어제 종합검진 받고 왔어. 이제 3년? 3년 전에 이제 종합검진 받고 이제 3년 돼가지고 이제 했지. 내시경도 받고 왔는데, 아 그냥 죽겠네 그냥. 수면 내시경 받았거든요. 근데 수면으로 받았는데도 아 그냥 피곤하더라고 몸이. 하긴 뭐 수면이나 아니나 그냥 앞뒤로 그냥 쑤셔댔으니. 저 이제 수면 마취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간호사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이제 내 마음속으로 이제 아 쪽팔리다 부끄럽다라고 생각하려는 찰나에 이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깨어났지. 순식간에 잤다 깨어났지. 그냥 이제 잠든다는 느낌도 없이 이제 자버리더라고. 커비? 커비 뭐하냐? 또 저 휴지 뽑으려고 그런다 저. 어? 저 휴지 뽑으려고 그러지. 또 휴지 뽑아가려고 또. 이제 커비 뒤통수가 왜 저러냐면 그 심상사상충 약 발라줬어. 뒤통수에 바르는 거거든? 아! 그래서 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뭐 그거 이제 진단 같은 거는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것 같은데? 우편으로 온대. 용종 하나 잘랐어. 3년 전에 했을 때는 3개였나? 작은 거 3개였나? 막 그랬는데 요번엔 하나? 근데 그게 나이 먹으면 원래 다 생기는 거야. 그게 뭐 병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안 좋아서 생긴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뭐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드름 같은 거지. 그래서 미리 그냥 제거를 해놓는 거야. 아니 내가 어제 그저께는 내가 이제 방송을 킬라 했어. 아 못 키겠더라고. 그저께는 아니 왜냐면 뭐 다 예상을 했겠지만 그 장내시경 약 있잖아 그거를 먹는데 자꾸 나오더라고. 어 아 이게 도저히 방송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이제 그약 먹고 그 어제는 이제 검사 받고 그랬지. 아니 방송을 진행을 할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니까. 그저께 계속 나오는데 변기 의자. 멈추지가 않더라고. 니들 지금 웃지? 응? 니들도 나이 먹고 이제 당해봐. 지금은 웃지? 그때 웃음이 나오나 보자.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편집장 닮은 것 같다고. 잘생긴 사람 아니야?
인삼? 뭐지? 인삼 같은데? 아니 뭐 내가 이제 밥 먹는데 더러운 얘기 한다는데 어제 그저께 실제로 내가 겪은 일을 얘기하는 거지 뭐 내가 일부러 내가 응? 아 어제는 이게 그 마취약을 맞아서 그런지 머리가 멍하더라고. 머리가 멍해가지고 그냥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 자다가 몸도 피곤하고. 그래서 뭐뭐 받았냐면 피 검사, 소변 검사, 뭐 키, 허리 둘레, 시력, 청력, 초음파, 갑상선, 전립선, 초음파 받았지. 초음파 받고 그리고 이제 내시경 받고 흉부 CT 찍고 그랬다. 그쵸. 종합검진 받았어요. 다 해서 얼마 들었지? 한 5-60 들었던 것 같은데. 용종 제거까지 해가지고. 그 정도 들었던 것 같아. 수면 마취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일단은 혈관에 일단은 그 뭐라 그랬지? 어댑터를 꼽아. 그 일단 침을 꽂아. 침을 이렇게 이제 꼽을 수 있게 그 어댑터인 거를 이렇게 딱 꼽아.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바로 연결해서 수면약을 주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면 할 마취 할 때 이제 꼽는 게 아니라 미리 꼽아 놓고 거기다 연결해 가지고 카테터? 아마 그걸 걸? 내 용어를 몰라서. 그러니까 그 약 주입할 수 있게 연결하는 그 침 있잖아. 그게 카테터. 맞을 거야, 아마. 어댑터.
결과는 뭐 며칠 있어야 나오겠지. 한 일주일 걸릴걸? 그래서 뭐 어쨌든 위장은 뭐 별거 없었고, 대장은 이제 용종 하나 제거했고, 뭐 나머지는 이제 우편으로 보내준다고 하셨다고. 밀가루 비싸지기 전에 면도가스 맞는 중. 밀가루 비싸진다고. 대장이랑 위내시경 한 번에 할수 있어요? 네, 할수 있어요. 근데 보통 그 동시에 하는 거는 이제 수면으로 하지. 그거를 일반적으로 못할 거야. 무조건 수면으로 할 거야, 아마. 근데 수면으로 그 동시에 한다고 해서 위아래로 동시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 위하고 아래하고 그런 식으로 할 거야, 아마. 빠르게. 이제 자고 있는 사이에. 그걸 동시에 못 하지. 한다고? 동시에 한다고? 진짜? 그래? 기술력이 대단한데? 왜 베이비 원모어 타임은 또뭔 소리야? 아, 내 잠이 들겠나? 애들이 헛소리를 하네. 이거 뭐냐고? 대추? 대추. 아, 다 먹었다. 이 녀석 어디 갔어? 거실에 있구나. 고양이도 너무 더우면 더위를 탄다. 그래서 시원한 데를 찾더라고.
롱맨 이제 원제가 롱맨이고 북미판 타이틀이 메가맨 왜일까? 왜 제목이 메가맨으로 바뀌었을까? 그게 더 멋있나? 킹자권이야? 아 이미 있었어? 그렇구만. 그래 바이오 하자드도 레지던트 이블이잖아. 표정이 좀 이상하다고? 좀 맛이 가서 그래. 지금 좀 맛이 간 상태야. 표정 왜 저 맛이 갔어 지금. 지금 맛이 갔어요. 치우고 오겠습니다.